네, 뉴스 키워드입니다. 러시아, 우크라이나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슈가 되겠네요. SOE 이야기인데요.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. 예, 국제 유가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. 뭐 두바이유, WTI 모두 지금 91에서 93달러 선에 놓여 있고요. 국제산 브렌트유도 94달러 선까지 상승한 상황이죠. 이 러시아가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12%를 차지하는 원유 수출국이기도 합니다. 이렇게 침공을 하면 서방 국가들의 마찰과 전쟁 상황 등으로 이 원유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들이 나오면서인데 오늘장에서 석유, 정유 관련주들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. 이와 관련된 투자 포인트도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좀 올라가는 쪽을 보면은 당연히 이런 에너지, 네. 정유 확 이쪽이 아닌가 싶습니다. SOE이 3%대 상승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. 뭐 대성에너지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로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어떻게 좀 분석할까요? 네, 뭐 글쎄요, 뭐 우크라이나 전쟁을 아예 공식화, 그러니까 그 러시아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판단하기로는 2월 16일. 예.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수요일 저녁이 되겠죠. 러시아는 또 부인은 하고 있고. 네, 러시아는 부인하고 있고. 그래서 뭐, 모르겠습니다. 지금 뭐, 진짜 전쟁이 일어날지 아니랄지는 모르겠는데, 어쨌든 그 전보다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전쟁이라는 게, 우리 이때 전쟁할 거야, 요이 땅 하는 경우는 없었거든요. 예.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약간 우려감, 그, 경계심리만 높아지고 막상 전쟁은 이번은 아니지 않을까.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안 발발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딱 날짜를 못 박은 것은 오히려 가능성이 좀 적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의 우려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우크라이나는 세계 3대 곡창지대예요. 그리고 철강석, 뭐 구리, 뭐 이런 부분들이 자원이 풍부한 국가입니다. 예. 러시아는 뭐 천연가스, 석유, 뭐 그 외의 자원들 뭐 넘쳐 흐르죠. 네. 그러면 과거의 중동 이슈는 단순하게 석유 오일 전쟁이었다라면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뭐 식료품, 에그플레이션,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, 인플레 상승을 동반하는 상당히 그 전 세계적으로 좀 어려운 국면에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전보다도 상당히 좀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어찌되었든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한다라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러시아가 지금 그 원유 생산 그 기준을 따진다라면 한 2위, 3위 정도 국가가 수준입니다. 예. 근데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한다라면 그 석유 수출이 좀 발목을 잡겠죠? 그러면은 유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. 세계에서 그 생산량이 많은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.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그 WTI, 그 쿨드 오일 같은 경우 보신다라면 계속해서 그 선물 가격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고점을 갱신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우리 입장에서는 뭐 전 세계 입장에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은 좋은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원자재 가격 상승 관련해 가지고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섹터 관련된 기업들은 또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 ETF 관련해서 뭐 금속 선물 혹은 농수산물 이런 관련된 ETF 상품들이 플러스권을 보여주고 있고 기업들을 보신다라면 뭐 SOE를 필터로 해가지고 약간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SOE 같은 경우는 유가 상승을 했을 때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가 있고요. 또 하나가 SOE이 그 최대주도가 사우디거든요. 사우디 국부펀드인데 예. 만약에 이번에 러시아가 경제 제재를 받게 된다라면 사우디라든지 이란 이런 국가들이 또 반사익을 크게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연계성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예. 특히 이제 정제 마진이 상당히 중요한 포커스인데 정제 마진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은 뭐 1분기 실적 상당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. 이미 유가가 많이 올라오는 상황에서
2월 중순을 맞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. 저는 3월 달도 뭐 유가가 뭐 급락 가능성이 적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뭐 정유주들에 대한 혹은 에너지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SOIL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주가 탄력도가 높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차트로만 본다라면 엄밀히 따지면 네. SOIL이 오른 게 없습니다. 최근에 그 1월달, 2월달 계속 주가 그 유가가 고공행진을 했을 때도 주가가 오른 건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것들이 서서히 좀 반영될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